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며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유엔 헌장 99조를 52년 만에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차별 공격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훈 기자입니다. 병원 바닥에도 침대에도 아이들이 어지럽게 누워 있습니다. 머리를 다친 갓난 아이를 뉘일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보호자가 안아듭니다. 실려온 가족을 보며 엉엉 울고 부모를 찾아 병원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가자 지구에서 16,000명이 넘게 숨졌는데 7,000명 이상이 아이들이라고 가자 지구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살아남아도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가족들이 숨지는 불운을 피하기 어려워 이런 신조어까지 생긴 지 오래입니다. There's an acronym that is unique to the Gaza Strip and it's WCNSF. Wounded child, no surviving family.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를 곧 잡을 것이라며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꼼짝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가자 지구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1971년 인도 파키스탄 분쟁 이후 52년 만인데 안보리가 유엔 수장의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